트럼프 교육개혁입니다. 대학의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특히 미국의 동부 대학들. 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트럼프가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워크주의,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폼 잡는 것. 그게 뭐죠? 자기가 좀 선진화되고 계몽된 사람이라는 것을 차별적 조치처럼 보이는 것을 없애는 성중립성 화장실을 만드는 것을 그게 굉장히 선진화된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교육 현장에 침투해가지고 이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워키즘, 사회정의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적 정치적 운동.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편애하면은 사회정의와 차별이 인식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언 같은 것을 그냥 완전히 뭐죠, 묵사발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못하도록 하고, 엊그제 이름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무슨 코넬 대학의 법학대학원입니까? 보수 판사가 와서 이런들 발언하는 것을 막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뉴욕타임스와 똑 마찬가지죠. 우리가 옳으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런 거죠. 비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미국 대학에서 할 수는 없겠죠. 내 같은 발언은. 지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적 겸손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학교와 대학에서 좌파 이데올로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이제 이 성소수자 보호 그리고 성전환자에 대한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그런 행동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나치게 지지한다고 공개했다. 이 문제는 일부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차별을 조장하니까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란 표현이 성차별적인 요소니까 아버지는 아이를 낳아준 사람, 어머니는 뭐 아이를 뭐죠 만들어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게 보통 미국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분노했겠습니까? 그게 선거, 이번에 선거장에 나온 거죠. 선거표로. 이제 대학의 연방기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연방자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지나치게 여러분들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편향된 그런 교과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교정하겠다. 트럼프는 너무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정기관, 대학에 일부 책임을 교육부에 재배치함으로써 인정기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내 교육을 재구성, 자금 지원과 교실 수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서 학교와 대학의 좌파 성향을 억제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차원에서 교육부를 폐지한다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20대부터 이런 좌우익의 대결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 조예가 깊은 편입니다. 좌익 사상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고 옳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뭐 선택권한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좌익 사상에 기반을 둔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가난해진 겁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죠.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한 그런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번영하게 만드는 거죠.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인용한 X에서 인용한 자료.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와 이런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거의 비슷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크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대단히 편 좌파 이런들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사상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공짜 점심을 바라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게 정의고 선이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든 간에 생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한 사회의 시대 정신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사람이 다수 대중을 차지하면 그 사회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계란 것이 그렇게 길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나라 돈에 여러분들 과도하게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파산이 될 거다 나라가 이야기죠. 그러면 파산이 되게 되면은 외부의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채권단이 들어오게 되면 맨 먼저 뭔가 하니까 돈을 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아온 사람들이 돈을 잘리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그까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치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치즈가. 그 치즈가 끊기는 날 죽는데 그때는 뭐 나는 모르겠고 그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라가 큰 빚덩이로 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 부채 2500조 민간 부채 2000조 국가 부채 한 2000 뭐 얼마 전에 한번 내가 계산했죠. 일경 일경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 빚이 일경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안 터지겠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좀 답답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 이야기 또 그냥 직시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 개개인이 이런 벨트 잘 매르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는 거죠. 믿을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나라를 믿겠습니까. 뭐 누구를 믿겠습니까. 한국 빚이 그때 일경이었습니다. 일경. 천조 10개가 1경 대략 1경조 좀 된 거죠. 뭐 오늘 또 계속해서 뭡니까 하루마다 몇십 조씩 빚이 쌓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